대한민국의 우수 식재료를 알린다. 농식품과 한식재단이 함께하는 개꿀론. 안녕하세요, BJ 와꾸대장 봉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팡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입니다. 네, 아 오늘 같이 이렇게 나와주신 BJ 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너무 반갑고 유입병님 부산에 왔는데 혹시 뭐 어디를 좀 이렇게 가보고 싶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먹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약간 그쪽에 약간 먹을 거리가 많은 곳. 네, 일단은 여기가 또 부산역 아니겠습니까? 부산역이 남포동이랑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아마 남포동으로 이동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 국제시장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 음식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길거리 음식만으로도 배를 채울 수가 있어요. 이게 그거네. 주사위 스테이크라 해가지고 대만에서 파는 거네. 먹어. 야, 맞네. 일본 애들이 리액션이 좋거든. 오이시. 빵 좀 먹어. 오이시네. 완전히 오이시다요. 자, 일단 치아노떡 한번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빔당면 한번 먹어볼래? 응. 오케이. 이모 비빔당면 하나만 주세요. 예. 네. 여기는 앉아서 이렇게 먹는 거야. 먹어도 돼요? 먹어. 길게. 일본인이에요, 이모. 일본도 잘 먹어요. 맞죠. 일본인이야. 예. 네. 왜? 왜 매워? 맵다는데요, 이모? 일본 사람들은 맵지. 아 그래요? 쉽게, 이모. 쉽게 줄까? 쉽게 주세요. 알겠습니다. 허리야. 주스. 그치. 주스. 코리아 주스야. 말 그대로. 쉽게. 오이시. 오이시를 권장하고 이렇게 쓰는 것 같아. 무슨 맛 나? 신기한 맛이 나. 치킨가 뭔지 아세요? 공깃밥 그거 아니에요? 공깃밥. 밥알. 공깃밥이 아니라 밥알. 밥알? 밥알을 밥알 넣고 맛있. 맞아. 맛있다. 전통 음료수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저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두 번째 마을이 감천 마을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